이번 주말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이 문을 엽니다. 이에 맞춰서 거대한 조형물 하나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산더미처럼 뭔가가 쌓여져 있는데 신고 버려진 헌신발입니다. 3만 개가 사용됐습니다. 작품 취지는 재활용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지요? 예술이냐 흉물이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논란 처음은 아닌데요. 판포커스에서 그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거무죽죽한 신발의 폭포 같습니다. 가까이서 볼까요? 낡은 신발이 주렁주렁. 신발끈은 바람에 덜렁거립니다. 곳곳에 폐타이어와 자동차 부품도 보입니다. 버려진 헌신발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서울 고가공원 개장에 맞춰 서울시가 설치하고 있는 슈즈트리라는 예술 작품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외국인도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A tsunami of shoes. Tsunami. Yeah, I think it looks good. I think it keeps the city exciting. 작가의 의도는 신발로 만들어진 이 한 줄기는 앞으로 우리 미래가 요구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연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작품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입니다. 뭐 쓰는 걸 갖다가 또 새로 시키고 또 새로운 뭔가 또 새로 탄생시키는 그런 부분. 아마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취지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걷고 있는 고가도로고 사람이 발로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잿빛 신발 더미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9일간 전시한 뒤 철거될 작품에 1억 4천만 원을 들인 것도 논란입니다. 나는요, 보기에 너무 어둡고 과거가 떠올라요. 싫어. 전혀 싫어. 아, 돈 있으면 딴 거 내야지. 이거 뭐 이게. 뭐 이거 쓰냐고 이거 문화가 이거 헐치냐고 봐봐 누나 이거. 공공 조형물의 흉물 논란은 잊을만 하면 반복됩니다. 11년 만에 색칠을 다시 입히고 있는 청계광장의 설치 미술품 스프링입니다. 지금은 청계광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됐지만 2006년 설치 당시엔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복원된 청계천의 상징물이 한국 땅을 한 번도 안 밟아본 해외 작가의 작품. 게다가 모티브가 인도양 조개라는 점에서 국내 미술계가 반발했습니다. 2년 전 현실로 나온 천만 관객 영화 속 괴물. 높이 3m, 길이 10m, 무게는 5톤이나 됩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였지만 영화 개봉 8년 뒤에야 만들어진 데다 흉측한 모습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이거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돈도 아깝고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에 만드는데 2억 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너무 의아했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입 부분에 다가서면 괴물 소리가 들려야 하지만 이제는 센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재작년엔 러버덕 전시에 500만 명이 몰리며 인기를 끌자 서울시는 14억 원을 들여 한강에 큰 고니를 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방에 불과한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에 설치가 중단됐습니다. 대형 조형물은 도시의 얼굴이 됩니다. 설치 전에 작품 취지를 잘 설명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있다면 논란은 좀 줄어들겠죠. 판 포커스였습니다.